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또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는 이 고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 그 첫 번째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관한 기록들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복음서 전체 분량의 무려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하면서 자신의 복음서를 그리스도의 순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1차 수신자들이 극심한 핍박과 또 시련 가운데 처해 있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로마 권력의 핍박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또 위로와 격려를 얻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 순환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11장과 또 이어지는 12장은 고난 주간의 그 주일에서 화요일까지 일어난 사건들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내용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을 앞당기는 촉매였던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크게 네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전의 가장 안쪽, 가장 중심부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제사장의 뜰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바깥으로는 이스라엘 여자들에게도 허락된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가장 바깥에 위치한 출입구 바로 앞에 장소는 이방인의 뜰로 이방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장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오직 성전 예배만 인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방문해야 했고 성전에 허락된 각각의 구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각종 거래와 환전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성전 가장 바깥쪽 뜰,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된 장소,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에게 겨우 허락된 예배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장소이기보다는 각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과 같은 분위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을 찾았던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등한시하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성전에 들어와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자부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타락한 영적 그 모습을 책망하시며 성전이 강도의 소굴과 같이 되었음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또 환전상들의 그 상과 또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성전을 자신들의 의익과 편의만을 위한 장소로 오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더 이상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인간 탐욕과 이익의 출처가 되어버린 처참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성전의 참된 의미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그 성전이 되셔서 만민을 향하여 구원과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취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그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신앙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신앙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성전은 가장 바깥쪽 뜰인 이방인의 뜰로 추정됩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이 크게 열렸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로 475m, 세로 300m의 아주 큰 넓이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면적의 약 15배 크기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매일 희생제사가 드려졌으며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순례자들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양한 거래 행위가 바로 이 바깥들에서 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먼 곳에서부터 온 순례자들은 희생제물을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 바깥들에서 필요한 재물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순례자들을 위해 지극히 필요한 조치였고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부패한 성전 고위 당국과 또 상인들의 검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서 폭리와 또 착취와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고 본래의 취지는 다 사라지고 타락한 인간의 탐욕만이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 성전 바깥들이 성전 주변 사람들의 통행로로 일종의 지름길로 이용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갈람산 사이에 있는 하나의 지름길로서 성전 뜰을 거쳐 지나가는 것은 매우 편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성한 이 성전, 신성한 이 장소가 순전히 세속적 목적을 위하여서 자신의 편의만을 위해 이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이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전을 출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바깥들에 모인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흠없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닌 순전히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을 거래하고픈 마음들, 결국 예배를 돕는 수단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마음들로 변질됨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편의성과 경제적 이익을 당연하듯 생각하게 되는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뎌져 있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조금 더 편한 길, 조금 더 이익이 되는 길, 조금 덜 수고스러운 길을 찾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 성장과 또 신앙 유지라는 이유로 합리적인 길, 또 편한 길을 택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더 쉽고도 확실한 그 공식 가운데 젖어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편리함, 신앙의 유익만을 생각하다 보니 결국 처음 선한 의도는 점차 사라지게 되고 내 입맛에 맞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신앙의 여정 속 지름길을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지름길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소위 이 종교 행위가 인간의 편리나 또 유익, 또 물질적인 이익 등의 관심을 갖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때 진정한 이 헌신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이 아닌
인간의 탐욕과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편리한 그 신앙생활만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 지름길이 아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찬 시장이 되어버린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전 읽었던 1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하는 성전이 인간의 탐욕의 죄로 타락했기에 성전이 세워진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가장 큰 가치를 차지하고 있던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곧 황제의 명령과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를 유지시키는 율법들이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고 그 매매를 돕기 위해 돈을 바꾸어주는 거래가 유대교의 율법에 문제가 되지 않고 로마법이 허용해준다면 전혀 이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황제의 명령과 또 로마법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 절대적인 기준처럼 되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또 온 만물에 공평하고 정의롭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 상과 이자를 뒤엎어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우리의 소망이나 또 믿음의 신실함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법과 율법에 대항해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질서이자 방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복적 기도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자 믿음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선포는 로마 황제의 명령과 그 시대 로마법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으로 곳곳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교회는 기도를 하는 곳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편의와 복락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재난의 때에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또 세상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진리를 행하면 힘을 얻게 됩니다. 진리를 행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성전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당대의 최고의 성직자이며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모든 인품과 또 지성과 또 영성을 겸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태를 두려워해서 이 예수님을 처단하고자 한 것인데, 놀랍게도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라워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놀라움은 새로운 경험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과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킨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선한 그러한 청량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지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거룩한 성전을 상업화하고 또 폭리를 취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신앙적 양심상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도저히 실행할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없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으니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을까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은 예수님께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갔고, 그러한 이유로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죽이고자 모의한 것인데 많은 군중의 지지를 받고 있기에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행하면은 힘을 얻게 됩니다. 손에 아무것도 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성도는 아무리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또 그의 이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옳지 못한 권력과 또 탐욕의 질서 앞에 굴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가치관으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를 실천하고 또 사랑과 이를 실행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자들이 진리의 편에 서게 될 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에서 도우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또한 이번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우리 주님을 더욱 깊게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또 1,000번제와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